녹색 신호예요. 녹색 신호고 오토바이가 여기 있네요. 블박스 뒤에 오고 있네요. 여기 트럭이 한대 있네요. 저 트럭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. 트럭이 신호 위반 달려오다 나는 멈추는데 오토바이는 이런 다시 예 아이고 큰일 날 뻔했어요. 자 바로 뒤에 블박스로 오고 있는데 블박스 신호 저 언제 브레이크 잡나요? 블박스 가다가 네, 이때. 블박스를 봤으니까 브레이크 잡았죠? 오토바이는, 요거, 요게 보일까요? 지금 앞을 보고 있는데? 오토바이는 블박스에 가려서 이 차가 안 보이죠? 그리고 그냥 녹색 신호 가다가, 예, 아이고, 아이고. 이럴 때 블박스는 멈췄는데 오토바이는 왜못 멈췄어? 그래서 오토바이한테 잘못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? 100대 빵이죠. 아니, 도대체, 아니, 아니, 새벽에 차들 없을 때는, 아니, 차 없으니까 그냥 가도 되겠지 할수 있지만, 지금 저차 왜 들어왔대요?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. 허허. 생짜배기 신호 위반. 예를 들어서, 이 사고에 있어서요. 자, 오토바이 뒤에 또 오토바이가 있었다 칩시다. 그리고 여기서 오토바이가 꽝 사고 났는데,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또 사고 났다. 그랬을 때, 오토바이가 두 대가 쾅쾅했다. 응, 앞에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100대 빵, 신호 위반이야. 근데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는 안전거리 미확보야.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? 아니죠. 신호 위반 때문에 일어난 사고. 그래서 만약에 뒤에서 오던 이것도요. 이렇게 또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. 여기에서 오토바이는 딱 이거는 나 멈췄어요. 여기 겨우 멈췄어요. 예. 띵 멈췄는데 뒤에 오던 오토바이가 오토바이 들이받고 오토바이 이게 들이받았다. 그것도 이 트럭의 신호 위반 때문에 일어난 사고죠. 그래서 신호 위반 때문에 일어난 것은 다 신호 위반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. 아이고, 그나저나, 아, 참, 이거, 오토바이 운전자하고, 뒤에 동승자하고, 아하, 아이고, 어떻게, 아, 직접 내려서 좀 도와줬어야 되는데, 그러지 못한 게, 아이고, 제가, 아, 지금 차, 근데 여기서 차, 뒤에 차고 있었기 때문에 차를 댈 수가 없대요, 없었대요. 근데, 아, 내가 저도 차를 세워놓고, 좀 가서 좀 도와줬었는데, 그러지 못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, 라고 하시네요.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, 예, 크게 다치지 않으셨기를 기원한다고 하십니다.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. 변호사님, 제발 도와주세요.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법규 위반 사고,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.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? 그래서 저 한문철이 DB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.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